블라하 헬로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들리시면 댓글로 들립니다 하고 남겨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들리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아유. 블레싱 라이프의 이건명 김고은입니다. 네, 네 소리가 안 들리다고 하시는데 네네 아마 네. 잘 해주고 네, 계시니까요.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인사 중입니다. 네,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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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요거는 이렇게 무릎 수건 네 무릎 수건인데 소리 귀가 안 들리시는 거군요. 네 마임 부는 것 같죠. 제가 마임을 할 줄 몰라서 네 그렇구나. 마임을 할 줄 몰라서 뭐 이렇게 이제 수화를 할 줄 모르는데 기영 니은 와 우리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네,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자,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네 아, 댓글로 네, 소통을 댓글 소통 그러면 네. 좋습니다. 댓글 소통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톡으로 이것도 좋은데요. 또 아, 좋은데요. 네. 실시간. 아, 실시간으로 네, 이거 녹음한 거 올릴 수는 없나요? 한번 실험을 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와, 지금 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제가 네. 성함을 불러 드릴게요. 네. 네. 아 들립니다 들립니다. 우와 아, 야,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찾았습니다. 분위기로 네, 네. 많은 분들이 다시 반갑게 한번 시작 블라 샬롬입니다 여러분. 네, 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3월 20일 다시 해주세요. 오프닝을 다시요? 시간을 거슬러서 그러면 네 그러니까요. 봄의 다이어리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오늘 주디께서 제가 오프닝 때 많이 틀릴 걸 아시고 소리를 일부러 감추어서 저를 지켜주시는 애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우리 영민님께서 일찍부터 인사를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러하시는 거 볼 수 있겠죠? 라고 하셔서 네, 두 번이나 하게 됐습니다. 네, 아유 우리 현균 권사님 또 아 차승호님께서도 와주셨어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뜻덩이 오늘 일찍 들어와 주셔가지고 또 아 반갑습니다. 아, 또 네 감사합니다. 라니네 등불님도 잘 들어와주셨고요. 수경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결이님도 네 올해는 네, 우리의 오셨습니다. 기도 제목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맞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또 하정님 네 이거요 이거 그냥 사실 이 송진가루 떨어지거나 악기 미끄러지지 말라고 원래는 가죽을 하는데 요게 이제 저기 양말 서랍에 하나가 있길래 그냥 살짝 했는데 크기도 적당하니 괜찮아서 일단은 쓰는데요. 약간 좀 튀죠. 네. 아, 산뜻하게 네. 체크 무늬로. 네. 아, 하정님께서 네. 이제 수업 들어가시기 전에 오셨구나. 반갑습니다. 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정한님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갑습니다. 네, 나온다 소리가 들립니다. 정말 네. 너무 반갑네요. 아유 좋습니다. 이 소리가 안 나 덕분에 네. 평소에 소통하지 못한 분들께서 소통을 해주셔가지고 다 댓글로 인사를 네.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아, 사실 일반 공연이라면 이게 대형 사고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역 가운데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장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손을 다쳐서 악기를 이제 그만둔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사실은 회복되지 않은 채로 네. 주의 은혜로 계속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네. 저희가 이제 시골 사역을 내려갔을 때 그 동네에 있는 그 왕따 할아버지 시골에 이제 왕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직 계시는 부분들이 있대요. 네.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출동해서 그 한 분을 위한 연주를 들려드릴 때 이분을 위해서 연주를 열심히 들려드렸고 이분이 이 음악을 듣고서는 막 펑펑 우시면서 저에게 자기 자녀들도 자기를 버리고 안 오는데 너네들은 천사들이냐 이러셨는데 그 순간 그 담벼락 너머로 옆집 할머니께서 네. 학생 그 할머니 그 할아버지한테 연주해 줄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저희 이제 청년 음악가들이 막 뿔이 났었는데 그때 그 할머니의 대답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뭐라고 하셨냐면 할아버지가 귀가 안 들리죠. 그 할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데도 연주하는 그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으셔 맞아요.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제가 한창 제가 손이 안 좋아서 저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손이 망가진 연주자는 쓸모가 없잖아요. 그 마음이었다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상식을 뛰어넘는다. 아, 네.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맞아요.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당황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요거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아멘 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시간 반 너무 은혜로 네. 또 채워질 것 같아서 저희도 아, 네. 너무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네. 네. 조율을 다 하셨나요? 네, 다 했습니다. 또 이 얘기하는 틈에 또 미리 조율을 하실 수 있는 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놀랍습니다. 아유, 여러분 네. 한 주간 계신 곳을 어떻게 지내셨는지 소식도 근황도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아님께서 감탄하고 계세요. 이것을 이렇게 풀어내시나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선하신 하나님을 네. 참, 맞아요. 예, 저희는 정말 이 은혜에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존재입니다. 네. 잠깐 근황을 좀 나눌게요.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그 공연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그 네. 하바해라는 그 아픈 아이를 돌보는 엄마들을 위한 네. 또 그 아픈 아이들을 위한 이제 팀이 하나 새롭게 결성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는데 그 팀의 공연을 잘 마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이제 또 이 팀을 어떻게 하면 또 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꾸려갈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그냥 일원일 뿐이고 네. 또 이제 이슬기 가야금 선생님의 대표님이 계셔서 저는 크게 이제 막 우리 토부 대표를 했던 것만큼의 부담이 있지 하지는 않고 네. 잘 이제 보조하면서 따라가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적당한 긴장감과 적당한 편안함.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 토부의 어떤 지금은 고문으로서 계속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죠. 네. 네, 여러분 토부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맞아요. 해주셔야 됩니다. 네. 올해 토부 사역이 확장이 될 거고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마음을 계속 주세요. 아멘. 네,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리고요. 고은님은 한 주간 어떻게 네. 보내셨는지? 저 어제 그 앙상블 토부의 정기 예배가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네, 한 달에 한 번 매주 화요 매주가 아니죠. 셋째 주 화요일 매주가 될 줄 믿습니다. 아, 네, 네, 그러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역시 좋았고 맞아요. 교제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충전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혼이고 육아도 하지 않고 배우자도 없는 이 청년의 때에서는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날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아이도 있고 막 일도 해야 되고 거리도 있고 예, 남편도 있고 거리 집은 또 엄청 멀죠. 네. 그 와중에 이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큰 열정이 있어야만 네. 할 수 있는 그래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역자들끼리 네. 또 이렇게 피아노 안지희 자매님 댁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모여서 이렇게 기도 제목 나누는 자체로 이미 너무 네. 든든한 기도의 힘이 느껴지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또 이렇게 앙상블 이프 팀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팀원들이랑 모여서 연습을 좀 했는데 요즘 핫한 또 밤양갱이라는 곡을 커버를 또 그죠? 연습해서 갑자기 올리자 이렇게 대표가 그래 지금 찍어서 올릴까 하는데 오. 진짜 그렇게 과감하게 좋다. 했는데 또 열심히 또 보는 분들로 재밌어요. 재밌게 들어가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또 저는 아직 도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제가 네. 이 찬송가는 요새 사순절 사역으로 열심히 네. 하고 있는데 이 다른 음악은 자신이 없어요. 일단 그 네. 다음 걸음 기대하고 맞아요. 그 전까지는 또 사순절 그렇죠. 무쌍. 저 그래도 어제까지 30번째 영상을 무사히 대단하십니다. 올리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사실상 힘들어요, 솔직히. 네. 매주 엄살을 좀 피우지만 네. 일단은 저 자신에게 힘든 부분이 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유혹들이 언제나 있잖아요. 근데 그중에 저에게 자꾸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자격에 대한 부분. 너가 그런 자격이 있냐? 뭐 막 이런 거 있죠. 그렇게 완성도도 높지도 않고 뭐 손도 불편하다며 막 이런 게 찾아올 때마다 그거를 이제 싸우는 시간으로 그 연습하고 영상 촬영하는 시간을 같이 보내요. 네. 그리고 이제 되게 짧은 찬양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시간을 넘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매번 회복을 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 너에게 자격이 있는 거다. 네. 그때 이제 이 영상을 올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네. 분들은 올린 거를 그 3분, 4분짜리를 한번 보는 거지만 그 올리는 과정 가운데 본인이 예배가 되고 하나님과의 맞습니다. 그런 교제의 시간이 된다는 그 풍성한 맞아요, 그 시간이 맞아요. 참 귀한 거죠. 네. 밤양갱 말고 밤만나 불러주세요. 아, 밤만나요? 밤양갱 어떻게 짧게 조금 들려드릴까요? 오, 진짜요? 네. 밤양갱이 앞에 국거리 장단을 네. 조금 가미해서 한 장단을 넣어봤어요. 아, 그랬더니 그쵸. 또 이렇게 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한번 안 해줘. 보여주시죠. 가야금 우리도 한번 가봅시다. 네. 네. 블라하 밤양갱. 네, 하겠습니다.
거기로 넘어가나요? 네, 짧게. 알잘 딱깔셀 아시죠? 부족했네. 네. 이런 느낌 좋아요. 이런 느낌. 네, 풀 버전은 앙상블 이프 채널로 들어가 주시고요. 네. 그 앙상블 토브에서도 예배 소식이 좀 나와 있고요. 네. 네. 우리 블레싱 라이프도 인스타 채널을 살짝 만들어서 고은님께서 아주 꾸준히 올리고 계십니다. 네, 네, 저희가 조금 더 이게 정신을 차리고 나면 네. 또 블라하의 어떤 소통의 창구도 네. 그리고 저희 블레싱 라이프의 또 SNS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인스타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소식을 계속 계속 좋아요. 아 오늘 덕분에 앞에 이야기를 아주 풍성하게 네, 아, 댓글을 아까 다 못 읽어드려서 어, 그렇죠. 밤만나 밤만나 밤미안갱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또 기쁜 소식이 있는 게 네. 저희 이제 그 판소리 네. 제주 열방대학에서 우리 아~ 출연해 주셨던 김남현 자매님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지난주에 결혼을 맞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죄송하게도 일정상 찾아뵙지 못했고 마음으로만 축하드렸 인사를 따로 드렸는데 네. 여러분들 늘 위해서 기도해 네, 주시고 또 오실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믿음의 가정 서울에 이제 그 남현자민님 말씀은 육지로 왔으니 자주 봅시다 이러셔서 네. 조만간 우리 또 새 신부를 또 찬양하는 자리에 또 모시도록 맞아요. 모시도록 해야죠.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댓글로 각자 그냥 소소한 감사의 제목들을 나눠보자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들 짤막하게 나눠주셨는데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지금 한 주간 감사한 거 이렇게 자유롭게 또 나눠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저 또 그 이렇게 기도 훈련 밤마다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일상에서의 네. 신앙생활에 대한 중요성. 네, 네. 그러니까 특별히 어디 집회를 가고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데 네. 일상 가운데 이제 은은하게 은근하게 이제 네. 그 세워지는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네. 마음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도 함께 나누어 드리고 싶었고 네. 또 그 요새 제가 지난주부터 초등학교 네. 단소 수업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 이뻐요. 친해지면 또 못 살게 굴기는 하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다시 스트리밍으로 볼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아이들아 사랑한다. 네. 단소 수업 되게 재밌다고 아우, 또 소문이 났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문이 자자 네. 합니다. 아, 네, 다음에 한번 또 제가 단소 들고 네. 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당 국악대 좋습니다. 자 월간 블레싱으로 넘어와서 네. 네, 우리 키워드 좀 나눠주세요, 고님. 네, 이번 주제는 또 이따가 오늘도 함께 하실 게스트 분께서 골라주신 네. 단어예요. 좋습니다. 오늘 월간 블레싱 주제는 무쌍 키워드가 사랑이거든요. 네. 네. 사랑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고 그래서 네. 나눌 본문 말씀으로는 요한복음 1장 4절 골라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런 아름다운 구절을 가지고 평소에 좀 길게 가지고 지금 BGM이 나오자마자 끝나버렸잖아요. 네. 그럴 땐 다시 또 읽어드리는 거죠. 그렇죠. 뭐 이따가 게스트 분께서 네. 또 읽어주시기를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읽어주실 예정이에요. 진짜. 네, 그때 다시 한번 BGM과 함께 딱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네. 자, 제가 일단은 첫 곡으로 우리 정성미 그 저 작곡가님 네. 우리 블레싱 어베저스의 우리 히어로신 네. 정성희 작곡가님의 곡인데 이 갑작스럽게 이 곡이 바뀌었어요. 오, 어떤 비하인드가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사순절에 제가 사역하는 거를 계속 소식을 보시고서는 네. 추천을 해주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성현님이랑 제가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성현님께 이제 전달을 드리려다가 생각을 해보니 오, 성민님이 이걸 해주시면 너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네네. 성민님께 이제 터지셨으니까. 네, 그래서 야, 이번 이 사순절 요곡은 성민님 함께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랬더니 성민님께서 이제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이번 주 블레싱 라이프 곡을 이걸로 함께 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받아가지고 네. 오늘 이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사순절 묵상 기간에 네. 딱, 네, 여러 번 제목이요 나무에 좋아요. 달린 자. 네, 네. 우리. 조준모 교수님의 네. 예, 나무에 달린 자 찬양인데 가사 함께 묵상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그 찬양을 만드신 네네 저 네, 그 저 근데 이 노래 이 찬양 가사의 내용이 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네. 나를 대신해서 예수께서 저주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리신 네. 그 의미를 사순절 의미를 깊게 묵상한 이 찬양이거든요. 네. 일단 우리 게스트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네, 네, 이 찬양 일단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 가득한 곡 감사드립니다. 노래곡으로도 꼭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가사와 함께 묵상하시면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네. 드디어 오늘 이분 예. 많이들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게스트분 기다리시는데요. 문경에서 문경의 올라오신 네, 아티스트 우리 네. 누들 이희주님을 소개합니다. 같이 사볼까요? 어제 선생님 시작 블라 우리 누들 네. 누들 해주신 벌써 인사해 주신 예. 분 계신데요. 아, 우리 네 이희준님 소개 아니,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경북 문경에서 왔고요. 거기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를 타고 오니까 오늘 약간 개인적으로 막
피곤하지 않냐 막 이런 인사를 하셨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이제 이 모든 시간이 끝난 뒤에 그 챙겨야 할 영역인 것 같고요. 그렇군요. 일단은 되게 오랜만에 또 서울 나들이를 와서 예. 약간 늦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을 좀 했는데 다행히 또 네. 하나님께서 눈을 또 번쩍 뜨게 해주셔서 오, 네, 네. 되게 기분 좋은 좀 시간이 좀 짧진 않았으나 되게 되게 기분 좋은 드라이브 시간이 네, 다행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네, 네 우리 보호님께서 어머나 용기예요. 아, 네, 네. 네 작년 7월에 우리 누들님 오셨었고 두 번째 네, 작년에 왔던 누들이 네, 또 왔습니다. 작년 썸네일 기억하시는지 네. 떴다 문경의 김동률 이렇게 아, 네, 다시 와주셔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간의 헤어스타일의 변신 또 좀 알아주시는 우리 보호님 또 네. 잘 오셨고요. 보호님 반가워요. 지난주에 못 오셨다고 우리 영민님께서 좀 기다리셨거든요. 맞아요. 아 보은님께서 닮았다고 해주셨다.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는 애청자이십니다. 아, 저의 워너비 목소리를 지니신. 네, 그러니까 오늘 네. 소스윗한 이 목소리를 리허설 할 때 연습할 때 계속 들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오늘 희준님과 나눌 이야기 또 찬양들 너무너무 기다리고 네. 기대합니다. 우리 또 희준님. 네. 방금 저희가 아 문경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문경의 봄 풍경 요즘은 어때요? 아 문경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직 문경은 오늘 진짜 서울도 춥잖아요. 아직 겨울에 가까운 날씨고요. 그래도 조금은 따뜻해졌다고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근데 오늘 오다 보니까 네. 이렇게 보니까 막 산수유가 막 만개를 하고. 네 매화가 막 그냥 산수유. 네 확실히 계절상 나 여기 있어 이러고 이제 막 손을 흔들어 주더라고요. 계절인데 아. 오늘 막 하늘이 너무 예쁜 거예요. 오늘 네 그래서. 날씨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오들오들 떨면서 저희 오늘 오면서 정말 바람을 세차게 맞으면서 아 맞아요 바람이 좀 많이 불면서 너덜너덜해서 네. 왔어요. 네. 맞아요 또 그 저와 되게 친하게 지내는 분의 동생분이 네. 되게 그런 걸 되게 잘 챙기는 분인데 그분 이제 그분이 또 이렇게 오늘 강풍이 세니까 뭐 멋지다. 이렇게 뭐가 이렇게 떨어질 그런 것들을 조심해라고. 아, 그 맞아요. 그 정도로 조금 네. 아직은 아유. 기운이 그렇더라고요. 네, 아유 네. 또 이렇게 또 덕담들을 나눠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 좀 이렇게 혹시 아는 분 계시면 소개를 좀 해주세요. 맞아요. 네, 아까 그 스튜디오 네, 되게 일찍부터 들어오신 분도 계셨는데. Q 스튜디오. 네, Q 스튜디오 그 저랑 같이 그 팀을 하고 음악적으로. 뭐라 그래 파트너라고 해야 될까요? 아~ 네. 우들우들 네. 파트너로 하고 차승호 님. 차승호 님도 연주자인데요. 네. 이렇게 교회 반주 사역도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뭐 그 밴드 활동도 하시고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노래가 야금야금. 네. 노래가 야금야금에서도 되게 일렉 기타로 일렉 기타 엄청 멋있는 또 연주를 하고 있는 분이고요. 우와. 저기 뭐 누들들 하신 분은 아마 그 해금하시는 또 오! 그 KYJ 아티스트 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셨네요. 우진 님인 것 같은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친구들을 이렇게 아, 네. 너무 감사해요. 또 잘 홍보 소개해 주셔서 네. 너무 감사해요. 아, 차승원 네. 감사합니다. 차승원 닮으셨나요? 차승원과 공유와 지금 네. 난리 났네요. 뭐라고요? 고은 님? 네, 김고은. 네. 아니 누들 님이라는 그 닉네임 그 네. 활동명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소개해 주세요. 아, 그런가요? 한 번 더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네. 누들은 줄임말인데 네 어떤 말을 줄인 걸까요? 누드 네. 한번 네. 공연을 할 때 한번 네. 우리 그때 했었나요? 네. 이행시 네. 재밌는 이행시. 오 그래 그래. 또 시키는 거야 나는. 제가 해볼까요? 네 누드가 아닙니다. 누드가 아닙니다. 들 들러리도 아닙니다. 네 들러리도 아닙니다.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아 그렇군요. 네. 아 오늘 잘 안 된다. 네 괜찮습니다. 네. 제가 그 공연하면서 이제 막 약간 이제 재밌게 그 했던 것 중 하나가 누가 봐 들고 오겠지. 누가 봐 들고 오겠지. 아 나 지난번에 재밌게 했었는데. 네. 아 뭐라고 했지 네. 내가? 아, 네. 나 되게 재밌게 해서 칭찬 받았었는데. 그건 아닌 걸로. 네. 다음에 또 한번. 네. 그래서 무슨 의미인가요? 네, 누군가는 들어주겠지라는 맞아. 말에 줄인 말입니다. 들어주겠지였어요. 네. 그 누군가의 영역이 뭐 저 개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누군가도 듣지 않아도 나는 노래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네
하나님은 들으실 거야. 아, 내 노래를. 맞아요. 네, 그런 마음에서 들멋있 아, 잠시만. 들멋있다는 건가요, 승호님? 네, 네, 아, 네 아, 그래요. 제가 잘 기억하겠습니다. 들멋있어요. 아, 네, 네, 저랑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거리감이 또 느껴지네요. 네, 두고 보겠습니다. 아, 아, 진짜 아 근데 웃기다. 저도 누들님 말씀처럼. 어 저도 연주하고 올릴 때 그런 마음 들어요. 네. 누군가 들어주겠지 이러면서 네, 올리거든요. 어, 그럼요. 들어가 들어가. 재밌는 소리 들어가.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누들이 또 그것도 있었어요. 호로록 호로록. 그럼요, 그럼 저도 네. 라면을 또 좋아해가지고. 맞아요, 또 대역같이 노래 보이신 분. 감사합니다. 좀 오늘 더. 너덜너덜 네. 누들누들. 어 정말. 너덜너덜. 아 오늘 두 번째 나왔다고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네. 재밌네요. 힘차게 아, 시작하네요. 좋습니다. 진짜. 아 희준님 아까 저희가 네. 먼저 소개해드리기 전에 나눈 본문 말씀 네. 그걸 골라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어. 그, 네, 제가 한번, 네. 다시 한번 또 읽어주세요. 네, 제가 그 설명을 안 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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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아, 이 자리에서 내가, 다시 들으려고. 내가 왜 이것을 그렇죠. 골랐나라고 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일단 제가 그 새 번역으로 네. 된 어, 번역으로.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요한복음 1장 초반에 나오는 그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그가 어, 그 빛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는 말이 어.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이어서 불러드릴 노래에도 나오는 그런 어, 가사한 말이기도 한데요. 네. 어, 어쩌면 사순절과 어쩌면 기독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절대 결코 그렇죠. 뺄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단어인 네. 것 같은데 어, 그 사랑에 대한 어, 어떤 그 사랑을 사순절의 의미로 또 생각하기도 하고 그 사랑을 어, 또 우리가 각자의 영역에서 삶에서 느끼는 그 사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 제가 갑자기 또 근황을 또 전해드리자면 사랑하는 어머니를 네. 제가 천국에 어, 모셔드리고 오는 아, 시간들이 네. 있었는데요. 네. 딱 거의 한 달이 다 돼갔네요. 네. 네. 그날도 수요일이었는데 어, 작년 한 해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한 해였지만 어,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두서없이 말해볼게요. 한편으로는 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제 섭외 연락을 받고 아 엄마한테 또 이 링크를 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아. 그런 이제 기분 좋은 생각도 했었는데 네. 아마 천국에서 네 천국에서 네. 또 많은 분들과 아멘. 함께 아멘. 이 네. 방송 보고 계시지 않을까. 아멘. 네 맞아요. 저희가 오래 전에 오늘을 약속했잖아요. 아, 네 그랬는데 맞습니다. 최근에 네. 그런 일이 있으셨으니까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이렇게 모시는 시기에 네, 네, 대해서 네. 그래서 연락을 드리고 그래도 희주님 함께 가족분들을 또 어루만져 주시기를 네. 기도하는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아멘. 아 괜찮다고 나오실 수 있다 하셔서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아유, 함께 힘을 감사합니다. 얻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주시. 네, 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분 누구세요? 누들 사랑해요. 아, 네. 지금 되게 네, 아, 제 친구인데요. 네, 아까 윤지수님께서 네, 3시 전에 네, 3시 일찍 전에 들어와서 네. 인사해 주셨어요.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너무 너무 당황했는데 네, 너무 또 이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되게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되게 엉뚱한 어떤 생각지도 못했던 장면에서 웃기도 하잖아요. 네. 그 덕분에 되게 재밌었고. 아, 네, 친구 웃었습니다. 부자십니다. 오. 좋습니다. 맞으셔서 네. 힘이 나네요. 진짜. 자, 그럼 우리 누들님 네. 노래를 한 곡 먼저 듣고 네.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첫 곡 어떤 노래? 아까 전에 잠깐 연결해 주셨던 네. 어. 애가 한 가사로 한번 네, 좋습니다. 네. 소개를 잠깐 해 드리면 그 손 닿는 곳마다 나는 다시 시작되지. 내가 전엔 느낄 수 없었던 생명의 빛.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나도 이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 아멘. 이게 되게 그 꿈이 있는 자유라는 네. 네, 되게 유명하신 되게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사역
팀이시기도 한데 꿈이 있는 자유의 애가라는 곡인데요. 네. 아, 참 이 곡은 참 뭐라 그럴까요? 눈물 버튼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눈물이 이게 너무 나는데 그래서 일부러 오늘은 안 울려고 네. 첫 곡으로 했네. 첫 곡도 첫 곡을 좀 빠른 좀 네. 약간 신나는 리듬으로 좀 바꿔서 왔는데 그래서 어쩌면 가사의 전달력이 약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잘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울지 않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네, 잘 이 찬양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면서 네,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애가 네, 우리 누들님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언젠가부터 나를 찾아와 시작된 이야기 하나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신 얘기 그 따스한 바람 길고 길던 나의 겨울은 녹아내렸네 그 사랑을 나 노래해 나 노래해 그 손 닿는 곳마다 나는 다시 시작되지 내가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생명의 빛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나도 이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 나는 기다리네 나가 또 나는 신뢰하네 그분의 최선이 내 최선을 일으키는 날 나 비로소 나를 알리 또 그분 그 손 닿는 곳마다 나는 다시 시작되지 내가 전에 느낄 수 없었던 생명의 빛내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멈추지 않는 한 나도 이 노래를 멈추지 않으리 또 나는 신뢰하네
내 최선을 일으키는 날 나비로서 나를 알리 또 그분을 알겠네. 언젠가부터 시작된 이야기 하나 아멘. 네. 네. 아, 너무, 너무 좋은데요. 네. 애가였습니다. 네. 너무 수많은 마음들과 고백이 담긴 그러니까요. 곡 기도로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목소리가 더 무르익어서 돌아오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전에 이 곡을 불러드리면 울 것 같다고 하셔서 그런지 이 곡 애가 베이비가 아니지요. 정한이께서 괜히 네, 재밌게 해주시려고 네. 누구야 들. 제가 울 뻔했어요 사실 들으면서. 근데 다운돼 있는 분위기로 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뜰또님께서도 위로의 말씀 해주셨어요. 네. 누들님과 가족분들께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해주셨고요. 아이고, 네. 수경님께서 기타 소리 그때는 또 우크렐레로 찬양 드렸는데 오늘은 기타로 함께 하시는데 이곳에서 들으니 신선하다고 하셨고요. 맞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라니네 등불TV님께서도 아멘 해주셨고요. 아멘. 최미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미진이 네. 잘하셨습니다. 진짜 마음이 울컥해지네요. 네. 우리 네, 은송 작곡가님 들어오셨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무너지지 네, 않고. 네, 네. 예, 네, 그게 저는 굉장히 제가 믿음이 있다는 맞아요. 것이 되게 감사해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제가 또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시간들 또 오늘 잘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러면은 우리 누들님의 그간 음악 활동의 이야기 궁금했어요. 궁금했죠. 네, 어떻게 네.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셨는지 궁금하고 어떤 네. 또 음악적으로 공연이나 활동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서 네, 네 분들 위해서 좀 소식을 나눠 주시죠. 네, 일단은 휴식기를 가졌고요. 네. 네, 휴식을 하면서 이게 좀 제가 요즘에 연식이 좀 이렇게 되다 죄송합니다. 아, 네네, 이분 네. 앞에서. 네. 아, 이게 약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병인 건지 조금 이렇게 기침이 조금 나와서 이게 왜 이게 노래 부르는 사람으로서 불편하잖아요. 이게 네, 그렇죠. 이게 좀 약간 걱정도 되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좀 그런 걸 좀 약간 지금도 조금은 장기침이 조금 있고요. 네네. 그럼에도 네 이쁘게 들어주시면. 하겠습니다. 네. 그 코로나 이후에 장기침이 남아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아, 들었어요. 예. 네. 이게 여러 가지 좀 그 증상들이 예. 빨리 장기침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조절 제어가 안 되는 그런 네.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불편한. 예. 네. 그렇죠.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노래는 너무 좋았는데 네. 오늘의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니 뭐 아까 전에 뭘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노래가 야금야금이라는 팀도 있지만 네. 누들님이 활동하시던 네. 그 도대체 넌 누구냐 이런 그 영상을 저희도 못 봤어요. 어떤 영상을 준비하실지 아, 네. 기대함으로 제가 우리 그럼 누들님의 활동 짧게 영상을 볼까요? 짧게 한번 네. 구경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MBC에서 나온 메리 요거는 어떤 다큐멘터리 같기도 한데 네. 이거 뭘까요? 뮤직비디오 네, 네 뮤직비디오고요. 제가 작사 작곡한 건데요. 네 지금보다 좀 싱싱하죠? 연기 중이신데요. 지금 걷고 있습니다. 힘겨운 하루가 지나가요. 힘겨운 1년도 지나가요. 지난달은 정말 힘들었어. 말도 많고 일도 많고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더 나아질 게 있을까 몰라요. 네. 네. 오, 감사합니다. 오, 이런 슬픈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인데. 네. 아, 그래요? 이렇게 일부러 아하. 이렇게 무덤덤한 아.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싶어서 이렇게 그 각도와 이렇게 구도를. 어, 일단은 좀 되게 쓸쓸한 분위기가 조금 나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건데요. 아. 어, 그러니까 그 제가 또 예, 그때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김동률 씨의 어떤 곡 중 하나가 곡의 가사 한 말이 그래도 난 살아야 하겠고라는 이제 어떤 목숨에 다 끝이 있고 이제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서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찾아오는 어려움 네. 그 어려움을 딛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라는 가사에 되게 좀 이렇게 인상 깊은 그런 감명 받은 적이 있어서 네네. 그래서 좀 그런 곡들을 네 그런 곡들을 좀 한번 써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 뮤비를 네. 만들 때도 그 저기에 계신 미련 문경 아 아니요 저 저곳은 서울이고요. 전, 지금 3년 전으로 네네네. 영상에 보였거든요. 서울에 계실 때 서울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희준님은 작곡 방법이 제가 되게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감성이 되게 묻어나고 아, 네. 위로를 주는 그런 노랫말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나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 어떻게 곡을 쓰시나요? 어떤 순서로? 어떤 그때 다른데요. 그때. 네. 그 막 샤워하다가도 갑자기 막 갑자기 막 와요. 네. 막 이제 막 이제 그러기도 할 때가 있는데 일단은 저는 T거든요. T. 네. 네. 어떻게 MBTI 어떻게 되시죠? 두 F와 T네요. 아 F 둘이시군요. 네. 네. 혹시 저한테 상처 받으신 거 있으시면 네. 사과드립니다. 이게 좀 T라서 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그 T라서 좀 이성적인 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곡을 쓰는 과정에서 그 제가 그 컨트롤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T이기 때문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그 요소가 곡을 쓰면서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도 난 살아야 하겠고라는 딱 가사를 들었을 때 아, 심정이 어떤 거지? 이 사람이 겪었던 심증이 무엇일까를 이제 감히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그런 상상들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조금은 나도 그런 노래를 만들어봐야겠다 싶어서 혼자 있는 사람들, 되게 외로운 사람들, 어쩌면 아까 말씀하셨던 되게 왕따 당하는 할아버지 같은 분들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네. 슬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만 슬픈 거 아니야, 너만 외로운 거 아니야 라는 말에서 그렇게 막 대놓고 화이팅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잔잔하게 그래도 너 살고 힘내고 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런 의미를. 말들 네, 그런 의미들을 좀 담아내는 것 같습니다. 네. 듣고 나니 그래도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게 네. 좀 공감이 네. 되네요. 모두 다 나 빼고 다 행복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 네. 그런 걸 쓸쓸하게 바라보는 그런 게 아니라 동화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시선을 또 소외된 자들에게 근데 영상 찍으실 때 되게 추웠을 것 같아요. 이 기분 네. 엄청 네. 추운 날 고생하면서 찍은 뮤비 같은데 너무 잘 봤습니다. 끝까지 보실 분들은 어디로 들어가서 뭘 보시면 돼요? 네, 그 제가 이게 누들이라서 좀 한편으로는 잘했다 싶기도 하다가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그 겹치잖아요. 그래서 키워드가 네, 누들이라고 치면 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제가 19년 이제 12월에 발매했던 정규 앨범인데 네. 그 앨범의 타이틀이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누군가는 찾아서 네.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좋겠네요. 멜론이나 유튜브에 누군가는 들어주겠지 검색하시면 네. 네. 쉽게 네. 찾아보실 맞아요. 수 있습니다. 우리 은송님 검색하면 면 누두라면 면이 나오겠네요. 아유 맞아요. 좋습니다. 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휴지기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제 올해에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올해 계획은 어떤 의미로는 조금 그 이전보다 조금 명확해졌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로는 더 알 수 없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공감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떤 그 기대감이 있는 네, 네 기대감이 있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인간적인 말로는 어떤 계획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또 그런 진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나 하는 그런 저의 개인적인 계획은 없지만 하나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래서 되게 기대되는 그런 한 해와 네, 내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지금 누들님의 나이를 추측하고 계시고 승우님께서 네. 티인 누들님의 음악에 위로받는 F. 들멋지다는 네. 말이네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수습하시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유, F든 T든 진짜 감성이 부자면 그것은 뭐 훌륭한 음악이죠. 아유,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우님.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주님의 계획을 저희가 따 가는 것뿐이죠. 네. 맞습니다. 맞아요. 계획한다 해도 네. 맞습니다. 아 저는 그래 사실은 그 지난주에 초등학생들 수업할 때도 네. 제가 공개적으로 선생님은 MBTI를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너무 MBTI의 그렇죠, 틀에 그렇죠. 딱 갇혀서 선입견을 갖고 너는 F니까 이럴 거야. 맞아. 혹은 그걸 넣어서 이래야 해. 막 이런 거 있어서 선생님은 이제 MBTI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니는데. 네. 뭐 생각해보는 그런 거 해당하지만 H가 아닐까. 네? H. Heaven. Heaven. 그렇죠. 죄송합니다. 홀리 네. 홀리 합니다 오늘. A, 홀리. 엔드리 아, 맞다. 홀리 좋다. 네, 홀리. 홀리. 그렇죠. 뭐 H B 뭐, 네? 뭐 홀리 바이블. 줄임말 막 자꾸 연구하시는데. 네. 웃겼습니다. 네. 아유, 네.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또 노래가 야금야금 팀 이야기도 더 듣고 싶은데 네. 그 팀에도 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래도 활동하던 네, 팀에 게 계획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진행 중이라서 어떤 과정 중에 네, 어떤 과정 중에 있어서 네. 어떤 팀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또 팀을 하고 있는 노래가 야금야금 노래와 가야금이 있어서 노래가 야금야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 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저희 일단은 두 명이기도 하고 네 명이기도 했다가 다섯 명이 그 승호님까지 해서 막 그렇게 네 남동생 베이스 기타 네네네. 하시는 분도 같이 하시고 네, 그렇게 하는데 되게 재밌게 하고 있는 팀인데요. 네. 이 또한 또 하나님께서 또 선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아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막 영상 찾아보면서 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네. 또 그분 같이 하고 계신 네. 지연님도 네. 다음에 저희가 모시려고 하거든요. 네. 가야금이신데 네. 우리 네. 고님하고 또 잘 아는 사이셔서 한번 또 우리 또 게스트로 한번 모시는 그러니까요. 것으로. 네. 가야금이 또 이 스튜디오를 또 채우면은 그렇죠. 또 그 또한. 그럼요. 그때 같이 와주실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우리 희준님은 자주 그렇죠. 오실 거라서. 아, 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주셨습니다.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고님께서 휴식 때 아주 친절하게 잘 적어주신 네. 내용을 제가 또 이어가 본다면 예, 누들님께서 최근에 네. 누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조금 나눠주시면 어떨까 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네을 느끼신 늘 느끼려고 애쓰고 있지만 어쩌면은 어머니를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네, 더 이상 이제 조금은 작년부터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네. 조금 그 옆에서 저는 저대로 조금 뭐 이렇게 손톱만큼 조금 힘들었다면은 이제 같이 함께 했던 아버지 아버지도 되게 건강이 또 이렇게 막 걱정될 정도로 되게 네. 좀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그런 시간들이 이제 걱정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 걱정이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기보다는 정말 이젠 먼저 가 계시니까 엄마가 그래서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이 또 씩씩하게 살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가정의 믿음이
아~ 믿음이 이제 오게 되었는데 네. 믿음의 가정이 이제 엄마가 아버지를 전도하셨고 네. 이제 엄마의 손을 잡고 되게 교회를 갔던 네. 그런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그 사랑이 어쩌면 이번에 어머니를 천국에 데려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네, 수경님께서 전 블레싱 라이프의 가족인 것이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아유, 네. 네, 저희도 네, 함께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늘 그런 마음입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제 아버님께서 주 간병인이셨던 건가요? 네, 아. 그래서 막 그 시골 목포 쪽에 더 들어가면 이제 신안이라고 하는 네. 지역에서 이제 마을 버스를 이제 운전하고 운전을 계시네요. 하시다가. 네. 여러 이제 좀 아버지께서 좀 결단을 하셔가지고 네. 이제 그런 직업을 이제 그만하시고 이제 뭐 뭐라 그러죠 그 요양보호사까지 네. 네. 이제 따면서 네. 그렇게 엄마를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 샘물호스피스 아시나요? 네, 알아요. 용인에 있는 샘물호스피스를 네. 갔는데 아 참 거기서 많은 그 위로와 회복을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위로와 회복을 많이 일단 저도 받았지만 이제 그 당사자분들이 네. 너무 많은 그 위로와 회복이 있었더라고요. 네. 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엄마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곳에서 되게 잘 있다 가셔서 아유, 네. 감사하네요. 네. 감사한 것 같아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한 곡 청해 듣고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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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이 찬양 되게 좋아하는 찬양. 저도요. 너무 예요. 좋아하는 곡인데. 네, 좀 짧게 소개를 좀. 네, 다들 잘 아시는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인데요. 어릴 때는 뭔가 약간 그 우리 그 찬송가 있잖아요. 네.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래서 뭔가 여기에 그 어릴 때는 뭔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이미지를 가져간 거에 대해서 약간의 좀 이렇게 그 정리되지 않은 그 혼란이 있었는데 네. 이게 크고 나니까 정말 좋은 찬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허무한 시절 때때로 우리가 좀 허탈하다 네. 또 외롭다 좀 그런 고독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임에도 우리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계시다라는 그런 가사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또 위로를 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한번 골라왔습니다. 좋습니다. 누들님께서 불러주시는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한 분이네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갇힌 자 자유한 용자 피난처가 되신 성령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주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진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네. 많이들 아시는 찬양이라서 네, 계신 곳에서 함께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정한님께서 성령이 오셨네 너무 부드럽네요. 정말 감미로운 목소리로 잘 들었습니다. 네, 라니네드불님, 수경님, 영민님께서도 아멘 하셨습니다. 네, 잠시 뭐 물 좀 드시고 우리 눌님. 네. 덩달아. 덩달아. 건조한 목을 축이시는 시간을. 아 정말 사순절 기간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묵상하게 되는 시기죠. 네. 맞아요. 건명님의 찬양도 통해서도 또 오늘 어떤 찬양으로. 묵상 찬양을 올려드리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사실 네. 매번 고민이고요. 그 마음 같아서는 30번의 모든 찬양을 새롭게 혼자 잘 찍어서 올리고 싶은 완벽하고픈 욕심이 있는데 이번에 되게 감사한 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것조차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이 주가 아니라 묵상이 주다. 그래서 때로는 네. 이제 일정이 바빠서 못 올리더라도 옛날 같으면은 그게 되게 불편했을 텐데 네. 아 그러면은 나만의 이거 대신에 누군가의 찬양으로 이것을 대신하게 하시려는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대신하게 돼서 또 다른 분의 영상을 올리게 되는 것도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사실 번개탄 사역이 너무 감사해요. 번개탄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들을 메꿔지기도 하고 또 번개탄 사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양으로 그 찬양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네. 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요새 많이 느껴요. 예,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하지만 되게 그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해주는 시간들이라 되게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 거니까 네. 정말 그런 그래서 오히려 그날 그날에 말씀 묵상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안에 이 사순절 기간 안에 특별히 주시는 감동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네. 이제 30일째니까 오늘이 31일째니까 이제 열흘 정도 네. 남은 거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또 기대하면서 또 하루하루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네. H 저는 H입니다. 홀리. 네. 홀리 건명. 네, 수경님이 음악이 주가 아니라 묵상이 주다라고 하셨는데 건명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이 중한디. 아 그렇죠. 네. 무엇이 중한디. 네. 맞습니다. 정말 딱 그 말을 네. 딱. 맞아 마음의 중심을 그럼, 보시는 사순절 예수님의 네.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는 것 외에는 네. 다 이제 보조적인 것들이기 네. 때문에 네. 아무리 제가 해금 연주 영상을 올리는 걸지라 할지라도 그것도 그냥 네. 부수적인 거지 네. 중요한 네.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묵상 네. 네. 우리 희주님은 기타라는 악기가 강점이 어디든 들고 갈 수 있잖아요. 부러워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방구석에서 나의 그러니까요. 골방에서 네. 이렇게 기타로 우크렐레로 네. 찬양하면서 그런 개인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실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어요. 찬양하는 중에 저는 기타도 기타인데 이제 노래를 하잖아요. 네. 네. 전에도 약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찬양 말씀이 이제 약간 저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라는 그 찬양 가사처럼 뭐라고 할까요? 전 평소에 노래를 잘 안 듣거든요. 네. 네. 저도 그래요. 아 그러시군요. 네네네. 네. 저 많이 충격인데요? 네. 네. 충격이죠. 네. 네. 그럼 음악이 없이 음악을 한다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 고은님도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런지. 네.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계속 음악이 흘러요. 제 아, 속에서. 아, 네.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에 맞는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고님은 그러면 네. 말씀 다 끝. 네네네. 네. 저는 조용히 있고 싶은. 아,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한. 뭐 어디 네, 가서든 이제 틀러 나오는 음악이 아하. 때로는 내 취향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래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맞아요. 환경이 있을 수도 아, 있고. 맞습니다. 이해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듣고 싶은 음악 당연히 듣죠. 이해해요. 찾아서 그런 뭐 워십 팀의 곡도 찾아 듣고 그렇지. 준비할 때 설거지할 때도 틀어 놓지만. 내가 그냥 취할 때 내가 하고 싶 듣고 싶을 네. 때 음악을 듣든 뭘 보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자주 정말 많은 스펙트럼을 넓게 가지고 듣는 편은 아니에요. 음악인으로서 그렇죠. 국악도 네. 뭐 국악방송 이런 것도 정말 되게 자주 듣는 분들에 비하면 저는 아, 네, 일부분 그렇죠. 듣고 이렇게 하는 부분, 아, 편입니다. 우리 승원님이 또 그 틈에 길천재라고 또 그 틈에 참지 못하시고 계속 오늘 끝날 때까지 지금 이행시 하실 것 같아요. 데스노트를 한번 작성을 아니 근데 고은님 말씀이 저는 네. 진짜 공감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것도 또 초등학교 아이들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이제 단소 수업을 하면 네. 단소 수업의 핵심이 뭐냐면요. 네. 이게 얼마나 연주를 잘하느냐 보다도 네. 호흡이거든요. 아, 근데 이제 국악에서는 이 호흡이 굉장히 느려요. 어떤 그러니까 이제 후하 이런 빠른 호흡들이 아니라 호흡 자체가 좀 복식 호흡을 먼저 배우니까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근데 이 아이들이 이게 견딜 수 있겠냐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금 단소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한 2, 3일째 단소를 안 불고 있거든요. 아.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런데도 재밌어 하나요? 아니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리코더는 바로 소리가 나는데 그렇죠. 그걸 이제 초반에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얘들아, 단소 수업은 한동안 재미가 없을 거야. 오. 기대하지 마. 느림의 미학을. 그리고 힘들 거야. 오. 기대하지 마. 미리 해야 돼. 그런데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재밌어질 거야. 와.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아이들에게 좀 느리고 천천히 그다음에 너무 바쁘게 귀에 들리는 것들 자체를 좀 거두어 주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정말 필요한 거네요. 지금은 아이들 되게 싫어해요. 네. 빨리 물고 싶어요. 초등학생들 아, 물고 싶어 안달이 나게. 그렇죠. 그 진짜 첫 시간에 숙제가 뭐였냐면은 일주일 동안 절대로 단소를 불지 않는 게 숙제였어요. 불고 싶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너무 불고 좀 미쳐하는 거예요. 두 번 시간에도 안 불었죠. 그래서. 우와.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꾸 재촉하면 나는 너희들이 단소를 자꾸 불자고 재촉할수록 안 불 거야. 아 잠깐만 수업이 재밌으셨다고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 아 그런 시도 자체가 선생님들이 되게 흥미로우셨던 거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약간 어떻게 보면 놀이거든요. 그렇죠. 약간 어떤 장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단소 수업인데 단소를 부르지 않을 거야. 근데 목적성과 그게 거기에 대한 교훈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제가 운전을 주로 하고 다닌다면 운전을 하면서 제가 듣고 싶은 걸 들을 수 있는데 그렇죠. 주로 대중교통을 타다 보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요. 아. 저는 이게 이해가 돼요. 시끄러운 게 조용하고 싶다. 네. 도시에 사는 것이 이런 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경북 네. 문경에 오시면 아,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말만 하고 솔직히 이 우리 블레시 라이프 사역 마치고 네. 딱 저 정문 나가자마자 아, 차 소리부터 그렇죠. 이제 시작이 맞아요, 되잖아요. 맞아요. 계속 아, 저는 듣기 싫은 소리. 나가자마자 출발했으면 좋겠다고 들어가지고 아 문경으로 아이들 어떻게 할까 지금 그랬었는데 아, 네. 벌써 거기까지인가요? 거기까지. 네. 어쨌든 우리가 가야죠. 네, 이게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도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무수한 잡생각들.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이런 정보들. 맞아요. 이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걸 좀 걷어낼 수 있을까? 예, 이런 고민들을 좀 해가면서 변화를 시킬 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우리 보은님이 가평으로 초대하셔서. 아, 그렇군요. 보은님은 가평에 사시는 네. 오보이스트이십니다. 네. 모시고 갈 네. 우리 분들이 네. 많은데 네. 우리. 아, 그걸. 그 오보에 우리 토브 멤버세요. 아, 그 오보에 연주자를 그렇게 부르는지 몰랐습니다. 오보이스트? 아, 오보이스트. 네. 아, 이쁘죠. 이쁘죠. 너무 재밌는 게 가야금어. 이름과 악기가 저분이 일치하는 분이세요. 이보은 오보에. 오. 그렇죠. 이응 비읍 이응. 오. 재밌네요.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아들 셋.
많은 정보로. 그 사이에 찬양은 호흡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둘라 하.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아 저거 이은비 미안해 표정이 돼버렸네. 이모티콘이 됐네요. 어, 귀여운 이모티콘. 아 너무 귀엽다. 네. 아, 감사해요. 네, 우리 좀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어릴 적 이야기로 슝 거슬러서 좋습니다. 슝 슝. 네. 우리 다음 들려드릴 곡이랑 연관이 있어서 좋아요. 우리의 어린 시절에 교회에서의 추억 하나만 우리 희준님 네,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많으실 텐데. 어릴 때 그 고신이라고 하는 그 좀 보수적인 네네네.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 이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이제 약간 어린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걸 다 정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막 결정되어 있다 막 그런 이제 교리들을 막 설교 시간에 직감적으로 들을 거 아니에요. 그 어린 마음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그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나는 천국에 못 가나라는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어린 이제, 마음에. 네, 어린 마음에. 지금 이제 그 오해를 이제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그 덕분에 그런 보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훈련을 받은 거죠.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 겪었던 제가 어릴 때 굉장히 개구쟁이였거든요. 지금도 개구쟁이지만 네, 굉장히 개구쟁이였는데 이제 그 교회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선생님 막 혼을 내면서 니들 그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약간 이런 옛날 선생님 맞아요. 약간 이제 그때 이제 막 울면서 모르겠어요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이 너네들은 천국에 간다. 너네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네들을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여기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 말이 사실 어린 마음에 완벽하게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가? 이게 위로도 되면서 그러면 이제 불안이 좀 이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도 나보다 더 오래 산 어른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뭔가 갑자기 천국 가는 열차 티켓을 얻은 것처럼 뭔가 안심도 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시절에 많이 불렀던 그 노래를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추억 돋는 또 네. 찬양을 네. 불러주셨어요. 제목부터도 아주 네, 제가 이제 장난으로 말랑말랑 라떼는 라떼는 네. 제목이요. 내가 어릴 때 네. 여러분도 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이 곡이 솔티와 함께 였나요? 네. 이야, 진짜 얼마 만에 듣는. 예. 잠깐 이거를 듣고 제가 익숙한 거면 저도 그치요 라떼 세대 작사 작곡하신 네. 이유정 선생님의 네. 손악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옛날 거라는. 아 진짜요? 옛날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많이 듣고 불렀던 곡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되게 신나는 찬양인데 네. 이렇게. 야, 기타와 하야금 해금으로 와, 네. 한번 일단 고고 해볼까요? 네, 고고 네, 해보겠습니다. 한번 어린 시절로 한번 떠나 보시죠.
좋습니다. 내가 어릴 때였습니다. 어릴 때 옛날로 돌아간 느낌이 납니다. 어, 크리스천 응답하라. 어, 되게 좋네요. 그렇네요. 그런 느낌. 어? 어, 승호님도 이 곡을 아시나요? 이야. 더 많이 나이 어리신? 네. 어, 차이가 좀 그래도 크리신? 좀 모를 거라서 머뭇거리시는 네. 나만 알지. 아, 나만 알지. 모르지. 이걸 들었는데. 네. 라떼 많이 불렀던. 아, 그러니까요. 교회 저도 즐거운 좋은 기억들 추억들이 많아서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힘이 그렇죠. 되게 힘들 때. 그래서 참 이게 어릴 때 교회를 다닌다는 거,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유익. 이런 정서를 또 공유하고 아 그렇죠 신앙을 또 네. 공유하고 또 교회 안에서 음악을 정말 많이 접하잖아요. 맞아요. 예술적인 맞아요. 것도 정말 그 흡수하고. 덕분에 제가 음악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아까 이 방송 주면 저희가 연습할 때 네. 말씀해 주셨을 때 저도 네. 이제 그때 딱 느낌 깨달음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런 게 있었거든요. 모태신앙의 네. 장점이 가면 뭐가 있을까. 어, 때로는 너무 세상의 친구들보다 그 시간을 많이 허비했고 아하, 네. 그 친구들이 세상적으로 실력도 쌓고 경험도 쌓을 동안 계속 교회 안에만 네. 있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과연 나에게 어, 그 신앙의 익숙함을 주는 것 외에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늘 있었는데 네. 되게 공감이 됐어요. 어쩌면 그 우리가 몰랐던 어떤 근육과 기초를 그렇죠. 다지는 네, 지금은 그렇죠. 인지하지 못 어쩌면 이제 미처 깨닫지 못했던 네네. 영역인데 알고 봤더니 그때 신앙으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네. 네. 네. 그렇죠. 네, 그때 찬양과 네. 제가 사실 그 마음속에 노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네. 네. 어릴 때 그렇게 불렀던 찬송가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네. 또 들려드릴 곡들
곡들이 조금 시기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시간이 지난 곡들인데 네. 다시 꺼내어서 네. 이렇게 그러니까요. 가져와 주신 걸 놀랐어요. 우리 규스디언이 난 모르는데 그래요. 교회마다 또 잘 부르는 또 찬양들이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 현경 권사님도 아들들이 현경 많이 불렀던 자녀분들이 많이 부르셨네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들 좋으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경님은 또 오한방 남겨주셨어요. 티 누들과 함께하는 감성 방송. 오, 네. 오, 멋있는 네. 네. 우리 승우님께서는 어머님께서 유치부 선생님이시죠. 그러셨구나. 이것 봐. 어릴 때 엄마가 들려주다. 찬양 말씀 막 네. 이런 네. 이야기들. 그리고 부모님은 또 우리 형님 만날 때 네. 네, 어릴 적 신앙 공감이 있어서 이 사람이구나. 아, 요것도 장점이군요. 그러게요. 네. 자라온 환경은 다 다르지만 그렇죠. 네, 교회에서 한결이님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계속 기도하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필요하신 분이 있어요. 아, 그렇죠. 우리 아주 준수하신 청년분께서 네. 오래전부터 저희에게 기도를 네. 부탁을 하셔서 배필을 믿음의 배우자를 예비하시네.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해주님.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합니다. 저를 네. 위해서도. 네. 그렇죠. 기도 제목 말 나온 김에. 기도 제목도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이요. 말 나온 김에 저도 네. 배우자를 위한 기도. 기도합니다. 뭐 이렇게 아빠는 네. 아버지는 그냥 빨리 가라. 무조건 빨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제가 이제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의 그 말을 살짝 빌려서 얘기를 하자면 조금 기다려 달라. 어떤 때라고 할까요? 네네. 뭐 이거 우리 말로는 뭐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 조금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런 그 어떤 모든 일에 그 단계가 있잖아요. 네. 네네. 단계 없이 준비 없이 뭐 지르는 게 어쩌면 또 가장 좋은 방법일 때도 있지만 또 어쩌면은 어떤 그 일의 진행은 또 그런 준비와 단계 단계를 또 걸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결혼을 위해서 지금 조금 준비하는 단계가 올 수 있도록 맞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기도가 해주시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저에게 문득 저희의 옛날이 좀 떠오르고. 아, 그러시군요. 네, 그 저희가 한 이제 네, 저희가 사역을 네. 마치고 네. 그 결혼을 위한 기도 기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 사역을 마치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사역을 마치고 나서 네. 네. 이제 들어가기 전에. 네. 교회에서 만나서 밤에 서로 한 시간씩 우와. 따로 앉아서 따로요. 그러니까 이쪽 따로 의자 저쪽 의자 따로 앉아서 네. 이제 기도를 하고 헤어지는 우와. 기간들이 있었어요. 같이 앉고 싶지 않으셨어요? 아, 네네. 거리를 왜 뒀지? 그때 자석이 많았어. 좀 하나님과의 온전한 집중. 하나님께 먼저 드린다. 따로 앉아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시간이 있었고 또 우리가 이제 배우자로서의 확신, 결혼으로서의 확신을 위해서 또 특별히 작정 기도의 기간도 또 갖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뭔가 결정을 하거나 할 때 우리의 각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보자. 라는 그 시간이 되게 마치 그런 시간 안 보냈던 것처럼 옆에서 이러시는데 아니. 우리 그런 시간 보냈거든요. 라떼는 나 지금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니? 그때가 떠오르면서 기도합니다. 네, 그때를 맞아요.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맞습니다. 기도하시고 네. 그때 막 그 기도하는 중에 어떤 집사님과 권사님과 오셔가지고 예, 시간 늦었으니까 가라고 막 이러신 적도 있었고 그래요? 예. 오늘 많은 추억을 예, 추억 돋는 예, 기도를 한 그 기억들이 되게 감사해요. 그러게요. 예. 또 그 또한 굉장한 또 유산이네요. 아, 그렇죠. 유산 예. 자산 네. 예. 기도를 해서 선택을 했다. 이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예. 또 모멘트로 예. 남아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 제목이 또 있으시면 말씀해 다른 기도 제목 일단 올 한 해에 또 다른 또 변화 네. 그 제가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그 저희 잠깐 이제 연습도 하고 네. 맞추고 그 근황을 얘기하면서도 했던 말이기도 한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마음이 편해지면서. 또 갑자기 찬양이 또 떠오르는데 네. 한 줄만 이렇게 네. 한 줄만 이렇게 읊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뭐 부름을 받았다는 건 아니지만
근데 그 찬양이 생각나서 푸른 바다 나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네. 그 찬양 가사말이 떠오르는데 갑자기 어디든 가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대단하신 것 같아. 너무 명언을 많이 아니에요. 저 정말 근데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찌질하고 집에서 굉장히 집 안 치우고요.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저도 사람이고 그냥 되게 뭐 봐줄 만한 면도 있지만 또 되게 그렇게 못난 면도 많은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시 누군가 필요하다면 나 거기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냥 아무 말일 수 있어요. 그냥 느낌적인 말일 수도 있는데 네, 아버지가 지금 전화 찬스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 차단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잘 보고 계시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또한 하나님이 저를 생각하시면서 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드는데 제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누가 나를 부를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일 것이라는 믿음으로 네, 가지 않을까. 어디든 네. 가리라. 그런 그 맞아요. 길들을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네, 두 가지 길도 네.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네. 네, 또 한 주간도 여러분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계획 안에서 네. 성실히 살아내시는 저희가 됐으면 아멘. 좋겠습니다. 우리 두 곡 남았어요, 고은님. 네. 그렇죠. 맞아요. 응. 진짜 좋은 곡도 이렇게 준비해 주신 어벤져스 분들 곡도 있고 해서 네. 그렇죠. 먼저 그 곡을 들어볼까요? 먼저 들어보고. 네. 이 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인데요. 네. 우리 그렇죠. 그 곡을 먼저 네 편곡해 주신 소개를 좀 고님 네. 짧게. 어벤져스 분 중에 우리 작곡가 한진아 작곡가님께서 편곡해 주신 곡 오늘 초연으로 초연곡입니다. 해주실 거예요. 네. 진짜 굉장히 멋있는 곡을 짠 네. 하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초연 있나요? 이었나요? 네 초연이 오늘 처음이에요. 네 역시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네,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유난히 좀 약간 긴장해서 연주를 하는 이유가 네. 초연곡들이었어서 그래요. 우리 아까 성민님 곡도 상당히 제가 좀 바짝 얼어서 연주를 했는데 네. 긴장함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근원 강림하사 잘 듣고 왔습니다. 중간에 한우백년 선율이 또 믹스되어서 네. 멋들어진 곡으로 네. 이게 이렇게 또 잘 어울릴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되게 세월을 많이 산 분이 분에 고백하는 것처럼 또 느껴지기도 아, 하고 고개 끊어 강림하사 과거를 좀 회상하면서 어. 그, 이게 그, 재밌는 게 그 가끔 이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이제 어떻게 그렇게 그걸 담아내냐라고 하잖아요. 그 이게 저는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네. 이게 좀 생각나는 게 그 곡이라서 네. 좀 실례지만 가요를 네.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광석 씨 노래 중에 그 내 뿜은 담배 연기처럼이라는 그런 가사말이 있어요. 서른 즈음이라는 그 곡에 담배를 안 피거든요. 네. 담배를 안 피는데 그냥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미지를 그린다고 해야 될까요? 이미지 아.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지만 그 심지어 이제 어릴 때부터 들었던 곡이고 불러왔던 곡이라서 그런 그 감성을 좀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훈련이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상상력, 그렇죠? 네, 티지만 그런 상상력과 감성이 어 그 제가 그 T라고 하는 그 성격과 성향은 껍데기에 있는 영역이라면은 어쩌면 이 감성과 그 감정은 그 껍데기 안에 있는 그 무한한 영역이지 않을까 그런 거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승모님께서 끝까지 댓글로 활약을. 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사이에 우리 영은님 오셨어요. 아, 네. 그건 해금 연주와 네. 노래 너무 잘 어울리고 감동했네요.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또 사랑하는 저의 이웃인데, 그쵸. 네. 편곡 미쳤다 이렇게 아, 말씀해 주시고 오늘 너무 좋은 편곡으로. 네, 네. 우리 또 그 틈에 또 우리 규스트님 누 편곡 들 좋네요. 네. 편곡 좋네요. 들이기들 들 좋네요로 제 마음대로 띄어쓰기 다 누들 네. 편곡 좋네요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좋습니다.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오늘 너무 나와주시고 이렇게 네. 말씀 많이 나눠. 주시고 네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또 한 곡 같이 들려드리기 전에 인사 네. 먼저 드리고 아쉽지만 그렇죠? 오늘 시간 너무 금방 갔는데 네. 또 그러니까요. 오시면 되니까요. 네. 또 저희가 네. 올해 안에 좀 네. 문경으로 가겠습니다. 진짜 출동을 진짜, 하겠습니다. 네, 네. 출동. 인증을 네. 여기에서 여기서 아, 딱 네, 뭐 나방을 하다 왔던 네, 네. 예 좋습니다. 아, 가서 영상을 하나 찍어 오든지 오, 좋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그 문경의 들판에서 저 말고 건명님만 해금 들고 가는 걸로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또 평안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저희 마지막 곡 소개를 네, 하고 네, 마치셔야 네. 돼요. 그렇네요. 마지막 곡으로는 이 곡도 솔티와 함께 네 앨범 수록곡이네요. 2004년 무려 맞습니다. 오 나의 주님 네 이 곡 들려드리고 네, 샬롬 노래 선교단 번역의 찬양으로 우리 네. 누들님과 저희 셋이 네. 함께 마지막 찬양 네, 올려드리고 네, 물러가도록 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온 우주에 가득한 아이다
저 달과 별을 볼 때 내 마음 놀라움으로 떨려 주님 나를 부르시고 연유반시우셨네 나 항상 주만 찬양하리라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오 나의 주님 그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의 영광은 저 하늘 저 별을 넘어서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 온 우주에 가득하나이다